많이 길러서 오셨습니다. 살짝 정리하고 뒤에 백 위주로 좀 볼륨을 상승시켜서 조금 아름답게 또 해드리겠습니다. 조금 볼륨감으로 가야 되니까 볼륨 좀 주고 앞머리 좀 정리해서 산뜻하게 좀 해드릴게요. 살짝 숙이실게요. 커트가 백볼륨이 커넥션, 연결이 된 커트는 볼륨이 별로 살지가 않기 때문에 묻어두듯이 디스커넥션으로 해서 백볼륨을 상승시켜 드릴게요. 백쪽이 좀 무거우니까 질감 처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. 자, 네이프 길이 이상적으로 아주 좋은 길이로 맞춰 드릴게요. 백이 아주 예쁘게 잘 잘린 것 같아요.
떨어질 수 있도록. 길이 이 정도 어떠실까요? 딱 괜찮으세요? 얼굴이 넓거나 동그라신 분들은 조금 턱선을 타고 돌듯이 감싸듯이 좀 면을 깎아서 갸름하게 딱 앵기게 잘라줘야 부드럽고 길어 보이게 잘라드려야지. 실루엣 형태가 중요하죠. 커튼은 막 이렇게 막 누가 이렇게 맞춰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. 샤기커 가볍게 뭐 요즘에 허시커 돼가지고 응용해서 또 디스커넥션 많이 응용해서 커트를 자르고 있죠. 요즘에는 두상에 맞게끔 죽은 자리는 살려야 되니까 묻어두듯이 디스커넥션 위에 뚜껑에서 덮어준다 이거지. 묻어주는 거죠. 그리고 볼륨이 상승하는 거지. 적당히 곱슬기가 있으니까 아주 좋아요. 딱 앵기니까 아주 좋아. 아주 좋습니다. 뭐든지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수리 볼륨을 원하죠. 짧아야 볼륨으로 가죠. 적당히. 너무 길어도 안 되고 처져버리고 너무 짧아도 안 되고 적당한 양감을 좀 줘야지 무게감을. 두상 죽은 자리 없이 코너링 살짝만 정리해드려요. 두상 살려야 되니까. 아유, 머리가 아주 오실 때 다복했는데 아주 가볍고 좋아요.
시원하게 또 샴푸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. 물은 좀 어떠실까요? 괜찮으세요? 영양을 좀 듬뿍 해드릴게요.
길이 체크. 거의 비슷해요. 거의 비슷해요. 이런 게 맛이죠, 힐. 오늘 커트가 아주 잘된것 같습니다. 역삼각형. 갸름하게 딱 턱선을 타고 돌듯이, 앵겨주듯이. 자,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